3시까지인데 3시 2분치가 요즘 다리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다니니까 자꾸 지나가더라고요. 아, 앞으로 10분 정도 찍나야겠다. 여기 크록스 매장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집중하시는 데시고요. 이쪽 집중하셨다가 오른쪽 보시면 되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크록스 매장 옆에 그 사이에 롯데콘서트홀로 들어갈 수 있는 워시깅이 있어요. 트렌드 그거. 여기는 이제 홀 관객들 전용 무대가 있다고요. 자, 크록스 여기 있고요. 아, 여기 맞다. 자, 이런 거 보면 진짜 VIP들은 와, 또 따로 우리가 모르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아티스트 전용 엘리베이터인데 7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7층 7층 올라가면 그 앞에 시큐리티들이 저 이제 그 입장권 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확인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할 연주, 여러분들 롯데 콘서트홀 백스테이지 처음이죠? 저는 701호로 가야 됩니다. 대기실. 여기가 이제 밥 먹는데 보통 쉬는 휴게실. 저기 긴 아이 한 명이 출연을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 같거든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쪽이지? 아, 네. 저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사람 많아? 지금 앉는 자리 다 찾은 것 같아요. OMG. 오케이. 언니 거기는 리허설룸. 네. 아니, 언니 어때? 10분 뒤에 줄 다시 쓴대요. 내 스튜디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롯데콘서트홀 대기실에 있는 리허설룸이에요. 혹시 영상 출연해도 괜찮나요? 아, 저 목소리만 해도 될까요? 아, 모자이크 오케이. 아, 모자이크? 저 모자이크. 뭐 이러나 저러나. 아, 혹시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긍정의 반응이죠? 야! 오, 울림이. 너무 좋은데? 가와이. 뮤지컬 배우 카이 선배님. 오, 최슬. 선생님.
잠깐만, 왜냐면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났어. 아, 진짜. 내 볼떡지. 언니, 괜찮아요. 아, 진짜 소름이다. 자,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너무 이거 각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썸머 에어라는 마스크인데 국립합창단이랑 시립합창단에 직접 그 납품되는 그런 마스크래요. 그래서 제가 협찬을 받아서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아, 좋습니다. 그런 반응. 네. 그래서 세균 및 바이러스 비말 차단이 99.9%예요. 뭔가 얇아 보이는데 세겹으로 돼 있어요. 그 옆에 띄워줄게요. 이게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도레이 특수 소재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띄워줄게요. 말로 하면 재미없잖아 솔직히. 두 번째는 뭐 시험 성적서, 뭐 국가공인 시험기간 통과했다네요. 일반 봉제 마스크 경우에는 그 물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봉제선에도 비말이 침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 하나에 만원인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 이거 숨쉬기 되게 편하고 네네. 아, 그런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재사용 마스크라서 이게 퐁퐁이나 중성세제로 그냥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빨면 돼서 좋아요. 아, 그리고 아까 이거 쓰고 리허설 했는데 어땠어요 언니? 아, 진짜 이거 없었으면은 쓰러질 뻔했어. 그쵸? 숨이 솔직히 남들보다 3배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안 쓴 것처럼 이렇게 숨이 쉬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답답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여름 버전이랑 겨울 버전인데 지금 여름이라가지고 뭔가 이게 투명한 것 같으면서도 안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네네네. 단장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우리가 그 하늘 연방 했었잖아요. 네. 다 소프라노 노신가? 네네. 엘토. 알토. 알토. 소프라노 세 분. 원래 그 올라가 합창석에 보면은 그 이 마지막 피날 곡을 이거 했잖아요. 아, 네. 이거를 예, 도와달라고. 아~ 소프라노를, 소프라노 엘토 이렇게 해갖고 네 분씩만 좀 갑자기 해달라고 해가지고 5분 전에 일부러 앉아있어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합창단 맞네. 합창단 그래갖고 5분 전까지만 좀 착석을. 소프라노 딱 네 분 되셨네요. 일단 악보를 받으시고. 아, 네. 그러면 저희 그 인터미션이 있어요. 그냥 내려와서 이거 갈아입고 난 싶은 옷은 똑같은 거죠? 네. 네네. 하얀색에 그냥. 네네네. 그래갖고 좀 도와주시고. 아, 네네네. 소프라노 일단. 저 소프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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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준비를 해갖고. 아, 네네. 지금 2층에 올라가셨는데 엘토 두 분만 더 있어요. 아, 이것이 반이니까 좀 해봐야겠다. 네. 그래갖고 준비해갖고 여기서 모을게요. 아, 네. 고생했어. 아, 예진씨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